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아, 혹시 춤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춤 말고 다른 거 연습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요요 연습하고 있어. 요요? 요요? 요요라고 해?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요요로 무슨 연습을 한다는 건지? 이미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제스처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드는데. 네. 어, 요. 어, 좀 크네요. 요요. 요요가 바뀌었어요 요즘. 어, 뭐? 이럴 수가. 아니, 이게 정녕 요요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던 요요 하는 모습과는 영 딴판. 게다가 요요가 하늘로 붕하니 뜬다 떠. 아, 실이 매달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요 맞아요? 예. 어, 진짜 요요네. 오. 줄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요요부터 줄 달린 요요도 그의 손끝에선 전혀 다르게 태어난 마치 손에 모터라도 탄 것 마냥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정말 잘하네요. 손에 뭐 있어요 지금? 예? 아니 그냥 요요 돌리는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다 연습에 의해서 세상에. 익숙해져서 빠른 거죠. 요요 하나로 못하는 게 없다. 손 몇 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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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별교 별교 별이죠. 신기하네요. 손끝에서 팽이 마냥 뱅그르르 돌리더니 요요뿐만 아니라 줄까지 완벽하게 편타. 이야, 마술 같아요. 보는 순간 입이 떠.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신들의 총집합. 땅강아지 땅강아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도 눈이 휘둥그레. 제가 생각한 요요가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줄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 몸 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네. 아, 저 처음 봐가지고 완전 멋있네. 클랩 붐 부붐 클랩 붐 클랩 붐 부붐 클랩.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요요의 세계가 이 남자의 손끝에서 펼쳐진. 와, 정말 자뿐히 훌륭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우야. 어딜 가든 요요와 함께 손안의 작은 요요로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동작들. 이것이야말로 요요 기술의 진수. 아~ 점점 힘차고 과감해지는 손들. 누구든 한번 보면 버튼 누른 거예요? 야. 긴장과 스릴이 넘치는 요요와 함께하는 여자. 아, 무거워. 한계를 묻는다면 모른다는 것이 그의 대답. 요요와 손가락만으로 펼치는 놀라운 기술의 향연은 계속된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멋있는 것은 꼭 한번 따라해봐야 직성이 훌륭한 감각이. 비싼 걸 또 깨요, 깨. 아, 저러다 얼굴에 맞는다. 맞을 것 같은 거야. 촬영도 한참을 못해. 조심하세요. 대학교 4학년인 민우 씨. 학교에서도 어딜 가든 늘 요요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 걸으면서도 이 복잡한 기술이 자유자재. 밥 먹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손에 쥐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치고 이러진 않아요? 네. 어, 많이 다치죠. 지금 여기 눈에도 여기 눈에도 얼마 전에 연습하다가 방심한 틈에 요요가 박아가지고 지금 몇 번을 꿰맸어요. 어머. 아이고. 자칫 잘못했으면 눈을 다칠 뻔한 아찔한 사고. 손에도 군데군데 상처들이 보이는데 다친다는 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다는 건데 네. 그 기술을 성공했을 때 그 희열감,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성취감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좀 몸을 좀 다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새로운 기술이 완성됐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집에 돌아간 민호 씨. 요요와 사랑에 빠진 민호 씨의 방. 요요가 좀 있겠다 예상은 했지만 와, 저게 다 요요 아니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뭔 요요가 요렇게 다양하다냐. 색깔도 많아요. 모양도 전부 어머머. 다지각색. 많네요 진짜. 아, 몇 개예요 요요가? 한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요요가. 이 요요는 특이하게 줄 끝에 주사위가 달려 있으니 왜 주사위가 줄을 있어요? 손에 묶지 않고 주사위를 무게추 삼아 돌리는 것. 요요와 줄이 분리되어 있는 이건 민호 씨의 주특기인 업스트링 요요. 요요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네요. 종목이 되게 다양해요 요요가. 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포츠처럼 다 나뉘어져 있죠.
요요 넣으면 스포츠인 만큼 요요 대회도 있다는데. 야, 전국 한국 요요에서.